안녕하세요. 꽃공방입니다. 영상은 가죽지퍼지갑 샘플 작업 영상입니다. 조금 두께감이 있지만 많은 양의 카드, 명함, 지폐가 수납 가능한 형태의 지퍼지갑 샘플 작업입니다. 재생 목록 스케치에 보시면 디자인 영상이 있습니다. 샘플 작업이라 안쪽 속지와 지퍼 작업을 할 때 보통 나무나 종이 상자를 이용해 안쪽으로 고정을 시키고 지퍼 작업을 해줘야 안정적이고 균등하고 이쁘게 작업이 가능한데, 안쪽 고정 장치 없이 지퍼를 바로 달아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재서 지퍼를 잘라놓고 지퍼 이빨을 뽑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도구는 지금 저는 방울집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울집게는 가죽 공예를 하실 때 단추나 장식들을 달았을 때 잘못 달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제거할 때 사용하는 집게입니다. 방울집게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면서 뽑아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천까지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퍼의 위치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고, 외분이나 위치 정중앙 표시도 해주고, 지퍼 작업은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쪽 지지해준 도구가 없으면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거나 지퍼가 균등하게 모양을 잡기도 힘듭니다. 안쪽 지폐 수납 공간, 그리고 지퍼를 열었을 때 넓은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가죽을 재단해서 안쪽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새롭게 옷을 입혀준 가죽 지퍼입니다. 망치로 때리는 것도 좋지만 가방이나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망치로 두들기거나 롤러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집어서 눌러서 압착을 해주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달기 전에 지퍼가 닿는 부분들을 미리 마감 작업을, 단면 마감 작업을 해줍니다. 지퍼를 달고 나면 이 지퍼가 닿는 면 쪽은 마감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감재로는 CMC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지퍼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뭐 잘못하면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바느질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바느질 영상은 촬영이 된 줄 알았는데 촬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지퍼 다는 부분, 앞에 준비한 부분 이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바느질로 마무리한 완성샷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